아이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리뷰를 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김치 자루미. 아, 저도 평상시에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들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사이트에 접속해서 막 쇼핑몰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썸네일을 보고 와, 이거는 한 번쯤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칸막이 같이 나뉘어져 있는 형태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칼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기김치를 썰 때 어떻게 합니까? 안 잘라놓은 거를 도마에 올려놓고 삭삭삭삭 김치국물 도마에 이렇게 흥건하고 그거 주워 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포기김치를 여기다가 담아버리고 하나에 1,900원짜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으로 2만원으로 할인이 됐고 배송비가 2,500원이 붙어서 22,500원. 얼마나 김치가 잘 썰리고 얼마나 유용할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가 번거롭겠다? 아, 설거지가 힘들 정도의 틈은 아니야, 얘들아. 왜 이렇게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아, 내 동영상들을 봐서 그런가? 일반적으로 김치를 썰 때 어떻게 써는지 한번 해봅시다. 물론 김치를 포기로 가지고 와서 가위로 잘라내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렸다 또 이렇게 잘렸다. 예쁘게 자르려면은 보통은 도마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저희 주부님들 그리고 자취생분들 포기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국물을 조금 이제 짜낸 다음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썰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국물들이 흥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 밖으로 삐져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보통은 이렇게 김치를 썰어서 이렇게 통에다가 이것도 컨텐츠 찍는 김에 또 김치를 또 하나 썰어서 담아뒀네. 이거 귀찮아서 안 썰고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설거지들이 어쩔 수 없이 김치만 썰어도 생겨요. 근데 저 통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됐느냐, 포기 김치를 똑같이 국물 빼고 그대로 담아요. 테이블에 떨어지는 건 일단 똑같습니다. 칼날로 썰어주면 돼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썰리는 건 잘 썰려. 촥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오호! 좋은데? 김치가 싹둑싹둑 썰린다. 이놈의 새끼야 그냥 으악팍! 그냥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야 새끼야! 이놈의 새끼 아니고 내가 아주 그냥 너 그냥 그런 말 할 때부터 알아봤을 말이야! 요런 식으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장점은 있겠다. 요렇게 통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냉장고로 직캔 끝! 간편하게 도마를 쓰지 않고 김치를 잘라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칼은 닦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김치 말고도 고기를 보관할 때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삼겹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고기를 썰려면 그래도 칼날이 어느 정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을 통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주고 눌러볼게요. 썰렸나? 오, 칼날이 생각보다 예리한가 봅니다. 잘 썰려요. 이렇게도 썰고 또 이렇게도 썰고 또 이렇게 해서 썰고 또 이렇게 해서 썰고 조금씩 붙어있긴 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막 썰리진 않는데 그래도 요 정도 뭐 젓가락으로 그냥 톡 떼면은 떨어질 정도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자국이 남지 않냐? 일단은 제가 한 번 사용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자국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칼집이 들어가는 게 딱 맞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슈퍼맨이 와가지고 막 이야! 하지 않은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까지 칼날이 아니라서 막아주는 것 같네요. 아 그러네. 미세하게 칼날보다 요 플라스틱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더 길어. 잘 얘기했다. 잘 얘기했어. 하나는 그대로 이렇게 있네요. 고기가 아무래도 밀면서 썰어야지 이게 내리 찍는 것 같다가 한 번에 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품 이름이 김치 자름이니까 김치할 때 쓰는 게 좋겠죠. 그래도 안 썰린 거 썰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이렇게 내리 찍어줘야 그래도 잘 썰리지는 않아요. 삼겹살은 칼로 썰 때만큼 좀 편한 느낌이 안 나네. 완벽하게 안 썰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붙어있어. 삼겹살은 구우면서 자르자.
김치도 썰고 고기도 썰고 이렇게 사용을 해본 결과 김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잘립니다. 하지만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좀 질기기도 하고 또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김치 용도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김치를 자주 잘라서 통에 옮겨 담는 주부님도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자취생 여러분, 자취생은 김치를 썰 일이 없는데요? 저는 사 먹는데요? 그런 자취생 분들 말고 집에서 주기적으로 김치를 막 한 통씩 보내주시는 그런 자취생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썰었으니까 제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이긴 한데 뭐 어떻게 이거 리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갖다가 뭐 이거 그냥 버려? 먹어야지. 삼겹살을 곱게 구워서 쌈장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그러니까 나는 리뷰를 한 김에 재료가 남으면 좀 그러니까 고기를 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통을 산 게 아니고 통을 산 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름 안 버립니다. 그대로 김치 투하. 아따, 냄새 좋다잉. 고향의 맛이 없어갖고 연두 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추, 거기다 설탕도 살짝. 삼겹살 김치볶음, 오! 완성. 어쩔 수 없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이랑 고기랑 딱 같이 잡아서 어? 아, 김치랑 뭐 쌈채소고 뭐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아,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잘했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플레이팅하고 이것만 먹으려다가 그게 또 안 되네. 살 빠지고 있는 거 맞아? 아니, 내가 살 찌든 빠지든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늘. 아, 삼겹살 딱 두 조각 나왔는데 이건 먹자. 야, 근데 나 지금 삼겹살 한 근 사왔는데 이걸 한 근에 다 먹었네. 한 근짜리인데, 씨. 아, 아니야. 이거 한 근은 아니고, 556g. 나는 한 근 안 먹었어.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잘 먹, 아, 리뷰 끝!